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스 오브 더 포레스트라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비디오 게임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먼저 선스 오브 더 포레스트의 개발사는 엔드나이트 게임즈로 그들은 전작인 더 포레스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생존과 공포 장르를 결합한 독특한 게임을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선스 오브 더 포레스트 역시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플레이어를 깊은 숲속의 미스터리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 게임의 핵심은 생존입니다. 플레이어는 무인도에 홀로 남겨져 자원을 수집하고 도구를 만들며 위험한 환경과 미지의 생물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이러한 생존 투쟁을 통해 천천히 펼쳐집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이 왜 이 섬에 왔는지, 그리고 이 섬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를 점차 알게 됩니다. 엔드나이트 게임즈의 특징은 그들의 게임이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스토리텔링, 탐험, 그리고 때때로는 공포 요소를 결합하여 플레이어에게 독특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선스 오브 더 포레스트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혼합되어 있어 단순히 생존하는 건 이상의 깊이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의 그래픽과 사운드 디자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적인 환경과 사운드는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주며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무서운 숲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스 오브 더 포레스트는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게임은 생존, 탐험,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통해 플레이어에게 도전과 모험을 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존 게임의 팬이거나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좋아한다면 선스 오브 더 포레스트는 반드시 체험해봐야 할 게임입니다. 빨리 출시되길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 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